정의화 국회의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같이 그런 혁명의 관계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의 동맹에 준할 정도로 아주 그 가까운 그 이웃사촌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같이 밝히고 외교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위험은 줄이고 평화를 잘 유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전쟁을 한다기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은 극소화시키고 외교를 통해서 그런 평화를 잘 유지해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과거 냉전 시대 때의 구도처럼 한미일 대 중국, 러시아, 북한의 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외교 방향은 그리고 뭐 국방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. 뭐 통일하고 관계되니까 이 그 우리 남북한을 뿌려서 아까 말한 건 4개국과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서로 공생 공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해 가야지 한미일 대 그러니까 중더 북한 이렇게 대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또 특히 우리 장병들이 애국심이 없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철저한 안보 의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튼튼한 국방 이거는 기본이에요, 기본. 장병들과의 소통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아들을 군에 보냈을 때를 이야기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답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둘째 놈 현재계가 파주 전방에 있었는데요. 제가 걔를 보낼 때 그런 얘기, 너는 앞으로 2년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너를 바친 것이다. 나는 2년간 너를 네가 휴가 때 오면 보겠지만 내가 너를 만들어 가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나라를 위해서 2년간 충성을 다해라.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일종의 하나의 교육이죠. 저는 우리 그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우리 국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혜택을 주는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. 그것이 완전한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의화 의장은 끝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병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우리 사나이들이 군 복무하는 그 기간이 정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복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제 전방에서 정말 우리 국토 방위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제가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.